따끈한 전단지 나왔습니다. 오타 체크 제대로 한 거지? 아 그럼요. 저 이제 신입 연수생 김환 아니거든요. 200장씩 저녁 시간 전까지 돌리는 거다. 오케이? 아, 와, 20장도 아니고 200장. 이걸 언제 돌려? 저 어떻게 오셨어요? 일단 저쪽에서 번호표부터. 아유, 나는 일부러 온 게 아니고 우리 사위 보러 온 건데. 사위요? 289번 고객님, 5번 창고로 와주십시오. 차 서봐! 장모님! 아이고, 놀랬지? 우리 사위 일하는데 내가 처음 와보네. 어머, 세상에. 좋다, 여기. 내부도 그냥 깔끔하네. 예, 제자리. 저기, 아침에 내가 이 멸치볶음을 보는데 딱 차서방이 생각나더라고. 원체 좋아하잖아. 입맛 없을 때 딱이라고. 네. 아, 근데 어떻게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? 아, 나 번호가 없더라고, 나한테. 근데 나 여기 온 거 비밀이야. 어? 주책맞게 그냥 사위 직장 찾아다닌다고 나중에 우진이. 아, 장모님, 어, 깜짝 놀랐네. 여기 진짜 업무 중이니까 우리 빨리 나가야 돼. 아니야, 이래. 나 이거 주고서 그냥 갈 거야. 나중에 우리 우진이. 아유, 장모님. 아니야. 장모님, 저 점심은 아니더라도 제가 커피랑 대접해드려야죠. 여기까지 오셨는데. 그러니까 저 커피 드시러 가시죠. 커피. 어? 어, 우리 차대리 장모님 되시는구나. 아이고, 안녕하십니까. 예, 저는 우리 차대리를 가장 아끼고 있는 이 가현지점 KCU 대북의 변성우 팀장입니다.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. 뭐야, 누가 오셨다고? 차대리 장모님 오셨... 예. 아이고! 아이고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여기 지점장 차봉이라고 합니다. 아니, 근데 뭔 일로 이렇게 누추한 데까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. 너무 인품이 훌륭하시다고 차대리가 그냥 입이 닳도록 말하고 또 말하고 아주 그냥 장모님 자랑이 한도 끝도 없더니. 아니 근데 이렇게 미인이신 건 왜 말 안 해서. 댁 못 살려. 장모님 오셨는데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죠. 차 좋아해요. 아, 네, 가시죠. 아니에요. 장모님이 막 급한 일이 많으셔서 지금 가보셔야 돼서. 아, 뭘 그렇게 차. 야, 이 멸치 진짜 맛있겠네요. 잠시만. 또 이렇게 보내면 어떻게. 입에 침이 고여서. 가보셔야 되니까 인사 나누시고 제가 가보시죠. 네. 잠깐. 아니, 어렵게 오셨는데 안에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면 좋을걸. 아참 차대리도 참. 앞뒤가 꽉 막혔어. 아이, 참. 근데 저분이 진짜 JK그룹 사모님이셔? 대박! 와, 완전 어쩜 저렇게 소박하게 하고 다녀요? 완전 의외다. 아, 난 막 그 재벌집 사모님이면 명품 빼입고 기사 대동하고 그러고 다닐 줄 알았어요. 그거 선입견이거든요. 원래 진짜 있는 집 사모들은 더 티 안 낸다던데. 그러게. 아우라가 좀 다르긴 하네. 뭔가 막 그 품격이 좀 느껴지지 않아? 그래, 그런 거 같긴 하다.